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음악 캠프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50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모였는데요. 신나는 음악을 매개체로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둥글게 손을 맞잡은 학생들이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손뼉을 치며 처음 배워보는 필리핀 노래를 따라합니다. 필리핀 강사의 익살스러운 유머에 한박 웃음을 짓는 청소년들.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어색함도 잠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금세 하나가 됩니다. 믿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Let's go on. 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는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는 소리. 자유분방한 힙합 수업도 인기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노랫말로 꾸밀 수 있습니다. 힙합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리얼리즘인데요. 자기 속 안에 있었던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걸 가사로 옮겨 적으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음악 캠프에 온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문화 청소년 등 250명입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음악과 문화예술을 접하게 됩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음악을 통해 감성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의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음악은 서로 한 대 어울려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음악적 에너지를 힘껏 받고 자신감도 좋아지고 앙상블도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 100명당 1명은 다문화 학생인 셈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듯 다문화 학생들도 공동체 속 하나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고대욱입니다.